실패 수익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기회이다. 앞으로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제 삶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카툰이나 이렇게 만화로 할 때는 실은 뭐 혼자서 작업을 하면 돼서 다른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워낙 그림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자본이 들어가는 것이다 보니 점점 팀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떤 수술 과정이라는 게 이미지의 연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다 보니 결국은 애니메이션으로 가야겠더라고요. 애니메이션 팀 같은 경우는 실은 가장 저랑 오래 손을 맞춘 팀장이 11년 넘게 저랑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던 2003년부터 이제 그림 같이 하던 친구들이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D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사나 간호사분들인데, 의료인 중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추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 모여가지고 이제 컨텐츠와 또는 IT 시스템으로 자기 거기에 이제 의료 전문 지식을 컨버전스 시켜서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접목을 시켜서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저희 회사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주셔서 현재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감염관리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감염관리실 업무 자체가 이게 거기는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자료를 만들다 보면 이게 뭐 연기도 해야 되고 되게 만드는 상황도 힘들고, 또 임상에서 일을 하면서 간호선생님들이 교육자료를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주변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습니다. 신체 장기나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3D로 표현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을 담당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즈니스 영역에서 실은 헬스케어 영역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체 라이프 스팬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의료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포트폴리오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혼자서 못 만들어요, 이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저희 PD들이 뒤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만큼 만들어 놓고도 저희 PD들이 봤을 때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 애니메이터들한테 애니메이터가 만든 걸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애니메이터한테 그냥 막 수술장면 만들어 놓으라면 수술실에 창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수술실은 절대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이 아니라 시간을 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6시 반 이후로 1시간이라도 더 하게 되면 야근하게 해서 밥을 먹으면 밥 먹는 시간도 비용 계산 다 해서 수당을 다 드리고요. 그래서 그래야 이분들이 그거를 의료인들의 니즈에 맞게 고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터한테 시간을 산다는 개념을 적용시킨 회사다. 그게 좀 제일 특이해요. 네. 일반인들이 취재를 나가서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수 팀에서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를 지어서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뤄서 빠르게 애니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수도권에서 점점 지방으로 병원도 이제 참여하는 병원이 더 넓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대형 병원들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외국으로 진출하고 이쪽 사업이
어느 곳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충분히 이제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트업에 와서 초기에는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어떤 스톡 옵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쌓아올려서 그거를 만들어야 정말 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에 많이 어플라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창업은 정말 어떤 스타트업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들이라면 스타트업을 직접 만드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내가 어떤 승부를 걸고 싶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거기에 멤버로 들어오셔서 일구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